해야겠다. 저는 회원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대화를 해요.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나를 10초만큼 떨어져 본다. 진짜 잘 부르는데 이 사람은 박진영이 떨어뜨려요. 잘못된 습관이 많아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책만 읽고 이게 잘 안 돼요. 근데 이제 센터가 잘 되면 좀 장점이 뭐냐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센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가 아니라 케이스 많이 볼 수 있는 거죠.